있고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제작 동호회 뽀사시라는 그 동호회에서 한 4년간 운영자로 했었어요. 취미로 뮤직비디오 만들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정보들,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예, 이 발표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우선 보시면 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지훈의 성인식 뮤직비디오고,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뮤직비디오인데, 실제 장면에서 놀랍게도 이 뒤에 보셨다시피 그 댄서가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감독님이 모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넣었던 이유는 박지훈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화면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상이 1초 24프레임이면 5분은 7200프레임이고, 그 7200프레임을 그 감독님들은 다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컷을 넣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뭐 뮤직비디오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는 한에서는 엔터테인먼트한 부분들이 크지만, 실제로는 이제 상업 필름이라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상업 필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쁜 여자아이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여신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목표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단에서는 프로 감독님들의 세계, 프로 감독님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마추어 영상쟁이들이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드라마 타이즈로 유명한 감독님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립싱크라고 해서 크게 장르가 나뉜다고 볼수 있겠죠. 각각의 그 연예 매니지먼트마다 그 뮤직비디오 특징이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SM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쁘니까요. 네. 간단히 예쁘니까요. 하지만 다른 그 매니지먼트도 좀 다른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고요. 감독님들마다 다 훌륭한 감독님들이지만 잘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세훈 감독님은 기획을 잘하고, 박명철 감독님은 세트 부분. 뭐 이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아무래도 차은택 감독님이실 테고, 그다음에 슈퍼스타K 이번에 뮤직비디오 만드셨던 감독님이어서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감독님들이 어떻게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사진, 영화 등을 전공하시고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직접 제작, 그 이제 가수를 알게 돼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세트를 만들고, 촬영은 보통 1박 2일 동안 이제 밤새서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고, 편집 시간이 사실 가장 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는 싱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립싱크를 하긴 좀 어렵고, 청각을 시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부분에서 박자는 점, 컷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면 기획 부분에서는 이제 컨티를 그리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 컷들을 찾아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시간이 길어야 사실 이제 마지막에 완성도도 높은 내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서비스도 기획 단계가 잘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촬영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뭐 워낙에 전문가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화면을 구등분을 했을 때 이쪽이나 이쪽에다 두는 게 가장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있게 나오고요. 여자는 이제 목선이나 어깨선을 드러내주는 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명은 가능한 한 선명하게 찍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찍어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만지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후반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명은 가능한 선명하게 찍어야 되고요. 편집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딱팁 하나만 드리면, 이거 이제 프리미어 화면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음악에 대한 이런 선들이 나와요. 이렇게 음파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편집 컷들을 맞추면 리듬에 대한 편집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종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을 블랙으로 해서 효과를 줌으로써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 편집을 다 해서 마지막에 색을 입히고 자막을 입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제 길게는 한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한달 동안 그 음악만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정말 좋아하는 음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기 제가 지금 앞에 너무 설명을 많이 들었나 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작업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작품이었어요. 그 프레임 하나를 다 만들어서 한 5분 동안을 채우는 작품이었고요. 이 훌륭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 뽀샤시 그 활동을 하면서 뭐 프로분들 그 뒤에서 구경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영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참 힘들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짧은 영상 보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꿈들을 꾸는 그 영상 지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